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커먼 학습 로스팅 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로스팅 머신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항해사이던 시절 함께 배를 탔던 후배가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이미 배를 타고 난 다음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한번 했다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다가 새로운 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되고 커피 유튜버들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고 이치훈이라는 이름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창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만났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저도 로스팅 해보고 싶어요. 사실 카페를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 로스팅을 한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왜 안 좋은지 정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정말 열심히 때로는 좀 더 강하게 왜 이 카페에 로스팅기가 있으면 안 되는지 로스팅을 시작해서 어떤 부분들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얼마 후에 그 친구에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설득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느끼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커피를 하게 되면 카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스팅을 너무 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내 예상과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예산도 부족하고 이미 권리금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턱없이 돈이 부족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커피 로스팅을 하고 싶다로 많이 기울었던 것이죠. 제가 걸어온 과정을 똑같이 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안정적으로 커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 설득력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스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수망으로 커피를 한번 볶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돈을 들여서 로스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망 로스팅을 몇 개월 하다가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6개월, 1년 동안 수망 로스팅을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로스팅은 내 적성에 맞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라는 게 참 웃긴 게 논리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아도 해보고 싶습니다. 커피가 너무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죠. 자, 위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 로스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에 로스팅기를 구매할 때 로스팅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보고자 다분히 주관적인 제 로스팅기 추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로스팅기를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 로스팅기 쓰는 매장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로스팅기로 직접 볶아보고 결정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런 조언들이 막상 제가 구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스팅기를 쓰는 카페의 커피 맛이 그 로스팅기 때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갔었고요. 그리고 그 로스팅기를 볶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스팅기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조차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로스팅기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로스팅기는 프로밭입니다. 첫 번째 프로밭을 빼놓으면 굉장히 섭섭할 만큼 국내의 유명한 로스터리들은 거의 이 프로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커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프로밭은 커피 산업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기술력으로 로스팅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스팅 머신을 만드는 어떤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들었던 로스팅기였다면 요즘은 조금 더 공장화가 되어서 옛날 프로밭과 현대화된 프로밭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밭이라는 머신은 굉장히 독특한 게 옛날 모델들을 복각해서 현대에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옛날의 기술력과 옛날의 재료들을 현대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프로밭이라는 머신의 이미지는 업계 1인자입니다. 모모스나 커피리브레 같은 정말 유명한 커피 업체들도 프로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봐야 될 브랜드는 로링입니다. 최근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고 프로밭이 거의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링인데요. 이 로링의 장점은 프로밭의 이미지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토매틱,
요즘 인건비가 정말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식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롤링이라는 머신은 인건비를 최소화한다기보다 여러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동화에 굉장히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롤링 외에도 다양한 자동 프로파일링이 되는 커피를 투입부터 배출까지 자동으로 되는 머신들을 많이 써왔지만 롤링은 확실히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어설프게 단순히 열이 부족하면 더 들어가고 열이 많이 들어가면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 있는 자동 프로파일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미지상으로는 재료, 약배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을 쓴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강배전된 커피, 불맛이 많이 나는 커피보다는 정말 라이트한 커피, 비싸고 재료에 중점적인 그런 로스팅을 하는 업체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만큼 롤링의 가격은 특히 한국에서 극악일 정도로 비쌉니다. 현재는 MI 홀딩스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당시에도 계약금을 다 주고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머신으로는 기센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로스팅 머신들을 제가 이제 틈새로 많이 써왔지만 이상하게 기센을 쓸 수 있었던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상 기센이라는 머신은 커피 로스팅 머신의 람보르기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고가의 머신이면서도 좋은 머신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센은 여전히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들어내는 머신으로 유명합니다. 대체로 로스팅 머신에서 상위에 있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머신들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바로 고르시면 되고요. 기센의 장점 중에서 하나는 선택한 머신에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브랜드에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로스팅을 잘한다고 할 만한 회사들은 기센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 메인 로스터 중에서 하나인 디드릭입니다. 한국에서 유난히 디드릭을 많이 쓰지 않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저도 이 디드릭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kg급 작은 디드릭을 써본 적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머신을 떠올리면 미국의 커피 기익들이 떠오릅니다. 안경을 쓰고 커피를 정말 딥하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머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디드릭을 처음 봤을 때 느낌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본 제품은 정말 좋고 퀄리티가 괜찮은데 마감새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정말 미국산 머신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위에 오늘 설명드린 로스팅 머신들 중에서는 롤링이 가장 좀 방식이 다른 편입니다. 열풍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로스팅하는 스타일도 좀 다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풍 비율이 높다 보니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짧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의 머신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론이 다르다거나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나 뭐 드럼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폭에 있어서 로스팅 프로파일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롤링과 나머지 머신들을 좀 구별해서 내 브랜드와 잘 어울릴 만한 머신들을 선택해 가시면 굉장히 조금 더 쉽게 로스팅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만한 머신들이 국내산 머신들입니다. 사실 국산 로스터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괜찮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 초반에 로스팅기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해외의 비싼 로스팅기보다 국내산 머신들을 추천드린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로스팅기들을 알아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로스팅기는 바로 트리니타스입니다. 이것도 다분히 제 주관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성장을 해옴에 따라서 이 트리니타스를 쓰면서 내가 드디어 굉장히 제대로 된 커피를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 머신을 샀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트리니타스는 열풍 비율이 굉장히 높은 머신입니다. 오히려 앞쪽에 설명드린 머신들 중에서 롤링과 굉장히 포지션이 가까운 편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드럼과 강력한 화력은 기존까지 썼던 머신들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느낌의 커피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브랜드도 트리니타스를 쓰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사실 키로스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산 기술력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이 로스팅과 열역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2kg과 7kg 그리고 20kg 이상의 머신도 개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국산 로스팅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머신이죠. 바로 이지스터입니다. 현재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국산 로스팅 머신일 수도 있고요. 이지스터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재구매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서비스, 사후관리가 굉장히 좋다는 것인데요. 로스팅이라는 산업 자체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시작해보시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라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팅기가 하루 정도 멈춘다, 하루만 멈춰도 우리에게 벌어질 많은 일들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고장이 났을 때 대처를 해줘야 되고, 고장 나기 전에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준다거나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지스터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 머신을 쓰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지스터는 초반에 프로바과 비슷한 머신을 만든다는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비슷한 로스팅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팅을 많이 하신 게 아니고 만약에 특정한 로스팅, 예를 들어 패스트 로스팅이나 정말 극도로 약배전된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로스팅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트리니타스타 로링은 초반에 로스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터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국산 로스터는 바로 프로스터입니다. 프로스터는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로스팅 머신들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국내 로스팅 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머신 중에서 하나이죠. 재밌었던 게 해외에 산지에 나가서도 많은 농부들이나 해외 로스터들이 이 프로스터의 존재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산 로스팅 머신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유명한 로스터리들이 프로스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형 머신부터 대형 머신까지 프로스터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스트롱홀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 스트롱홀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못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많은 로스터리들이 스트롱홀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동 투입부터 배출까지 가능한, 그렇지만 로링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머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로스팅 환경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로스팅 머신이고요. 드럼형 로스팅기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스팅 머신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론 자체도 드럼으로 주는 것, 열풍, 그리고 할로겐 여론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실 수가 있는 머신인 것이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로스팅 머신들이 있습니다. 하스 가란티, 오즈터크, 부자 로스터, 푸지 로얄, 조퍼, 페트로치니, 다양한 머신들이 있지만 이 머신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 머신들도 절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것은 바로 샘플 로스터죠. 샘플 로스터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카와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이스트가 있고, 그리고 프로바 샘플 로스팅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카와를 본떠서 만든 차카와라는 것, STK라는 샘플 로스터도 있는데요. 이카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50g의 생두를 샘플 로스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커피를 볶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생두 샘플 업체들에서 100g 단위로 샘플을 주기도 하고, 정말 고가의 커피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100g이 오면 50g, 50g 나눠서 함께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50g 뽑게 되는 게 엄청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를 하신다면 50g 샘플링이 되는 이카와를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카와도 또한 자동 프로파일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파일 하나 만들어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꽤 괜찮은 편이죠. 여러분들은 이 샘플 로스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를 겁니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데 샘플 로스팅기는 손 하나와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샘플 로스팅이라 하기 과할 만큼 굉장히 완성도 있는 로스팅 결과물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풍식이라기보다 마치 드럼형 로스팅기로 만든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100g 단위이기 때문에 50g 단위 샘플이 왔을 때 조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가의 커피만 판매하는 스몰 로스터리를 꿈꾼다면 로이스트로 한번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 커버가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 힘들다 그러면 SDK 로스팅 머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샘플 로스터를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습니다. 가격은 몇 배 이상 싸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샘플 로스터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SDK 샘플 로스터입니다. 마지막은 프로바 샘플 로스터죠. 여러분들의 샘플링 수가 월 100개 이상이 넘어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뽑아야 된다면 차라리 여러 그룹이 있는 프로바 샘플 로스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멋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로스터들을 좀 개괄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용량의 선택은 로스터에게 정말 큰 시작점이 될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부터 너무 큰 로스팅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비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큰 로스팅기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도 있지만요. 많은 로스터들이 자본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로스터기를 사게 되면 소용량 매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점은 2kg급입니다. 2kg급 로스팅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무리해서 뽑게 되면 월 1톤까지 납품을 할 수도 있고 1kg 단위의 소용량 배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kg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래처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2kg급 이상의 로스팅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커피들을 판매하는 포지션을 먼저 가지고 싶다면 2kg급 정도 로스팅기로 시작해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2kg급이 꽤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2kg 이상이 되면은 솔직히 제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형기라는 게 가격이 로스팅기만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kg급 이상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로스팅기 예산을 잡을 때 제형기까지 같이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두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트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선택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의 로스터리가 정말 그냥 주변에 아무 사는 사람이 없다, 정말 동떨어진 시골이나 어떤 공장 부지에 있다고 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로스팅 브랜드마다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시그니처 용량들이 있습니다. 로린 같은 경우에는 15kg급이 사실 가장 스탠다드인데 저희는 7kg급을, 왜냐면 그건 사실 몰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가장 가능한 범위가 7kg였었고 7kg급을 구매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자잘한 고장고장들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15kg급 로링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땀을 많이 흘렸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기생 같은 경우에는 W6가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는 소문이 또 많이 나고 있고, 프로바 같은 경우에는 UG라고 하는, 사실 지금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UG22라고 하는 그 모델이 프리미엄급이다, 굉장히 커피가 잘 뽑힌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 그 로스팅 회사의 시그니처급 용량이 어느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 재료도 충분하게 있고 국내 회사들도 조금 더 대응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국산 로스팅 머신은 국내의 기술력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AS나 대차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해외 로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재료 수급이 안 될 경우에 수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내 국산 로스팅 머신을 사용하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국산 머신을 추천하면서 우리는 해외 머신 두 개를 쓰고 있죠. 근데 그것에도 각 로스터리의 비전과 연관이 꽤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농부들이 너 어떤 로스팅기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산 머신이지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샘플들이 좋은 게 아닐 것 같고 그 개수도 뭔가 작을 것 같고, 옆 테이블을 보면은 정말 유명한 로스팅 업체들이 와서 더 좋은 커피들을 마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도 구매력이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서 하나가 커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로스팅기를 쓰는지에 따라 약간은 이 사람이 커피를 대하는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로스팅기에 따라서 커피 맛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스팅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다양한 로스팅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열풍 비율이 굉장히 높은 로스팅기와 일반적인 반열 포싱 로스팅기를 약간은 구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열풍 비율이 정말 높은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로스팅을 할 수도 있고 로스팅을 하는 프로파일이나 방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카와나 로링이나 트레인타스 같은 로스팅기일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이나 열을 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로스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런 계열들을 나누고 로스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많은 로스팅기들이 열풍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프로파일링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이죠. 열풍식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가 자동 프로파일링이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커피에 열을 주는 것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럼으로 열을 주게 되면 드럼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지 못하겠지만 열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커피 생두의 열을 재빠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장의 자동화, 인건비의 상승 이런 이유 때문에 메인 로스터 브랜드들도 자동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로스팅기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죠. 가스식보다는 전기식으로 로스팅기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스팅기를 구매하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로스팅 머신은 커피를 볶는 기기일 뿐입니다. 어떤 로스팅 머신을 사느냐, 정말 비싼 로스팅 머신을 내가 샀다고 해서 커피 맛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생각보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커피 맛을 더 좋고 더 멋지게 만든 로스팅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머신으로, 비싼 머신으로 갈수록 그 로스팅 머신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안정성이 좋아지고 약간의 편의성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커피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비싼 머신을 사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예상과 적합한 머신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kg급인데 이지스턴은 1,000만 원 아래에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고 프로박 같은 머신은 1kg급인데도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가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런 비싼 머신을 사서 큰 커피 회사가 되고 싶다는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과한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여러분의 브랜드에 초반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로스팅을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로스팅 머신, 비싼 머신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로링과 프로밭을 저희가 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프로밭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 로링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커피가 저희의 커피를 무조건적으로 맛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머신은 더 나은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로스팅 머신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다양한 로스팅 머신이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잘 어울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상과 잘 맞는 로스팅 머신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